아이고, 나무 참. 나무가 오늘 마침 하기가 아주 좋네. 야, 간다, 간다. 뭐요? 어이, 쟤 뭐요? 뱀이요? 요씨. 야, 이게 뭐요? 독사네. 새끼야. 독사야. 밀뱀 아니야? 아예 독사. 독사래. 독사래요? 아, 우리 집 닭장 밑에서 나왔어요? 여기서? 아, 저 밑에서 올라왔구나. 닭장님께서 나왔나 보다. 아니 저쪽에서 올라와서 닭장 쪽으로. 하여튼 뱀은 많네 이 동네. 아, 무섭지도 않아요 그러시는. 저기 쫓겨가지 않다니. 저기요. 그게 또 나니까 그게 가만히 있다가 그게 또 먹나니까 그게. 아. 야, 작년에 한번 보고 또 보네. 참 우리 도망도 안 가네 이마가. 도대체 따별도 안 간다니. 이게요? 야. 아, 저 잠깐 방에도 들어올 텐데 얘네들이. 참 처음 봤죠? 난 처음 봤어. 난 작년에도 봤어요. 참. 자기가 이 독사가 독을 믿고 저래는가? 그래가지고 그 독사네 뭐 독사. 독세라는 게 독사가 그게. 아아 독세라는 게 독세. 아이고 어르신 큰일나요 큰일나. 제고 할아버지는 하도 봐가지고 뭐 별로 무섭지도 않을 거야 이런 거. 이거보다 큰 거 살모사도 많이 보신다는데 뭐. 할아버지 겁도 안 내잖아요 막. 아 저기 독사. 아 저 탕탕 우네 저. 아 고기를 딱딱 돌리 물어. 물어. 그 얘들이 장화도 문단 말이야. 한번 볼래요? 장화도 문다고? 어야. 아이고. 야야. 아이고 야. 야 장화를 왜 어떻게 물어? 그 독불이 많아가지고 안 쫓는. 아이고 저. 어이구. 야 꼬리 독사라고요. 야 이거 장화 문에. 그래 이거 산중간 이런 간수겠네. 이야 이 물리면요 신경독이라서 사람이 어요. 뭐라 이게 닭똥 냄새가 나서 왔나? 아니 얘 많네 원래 여기 잔뜩 올라 여기 뱀이 여기 막 생긴다 이게 이게. 아 많이 나와요. 야 비 오다가 오늘처럼 비 오다가 이러면은 뱀이 실실 돌아다닌다 이게. 작년에 큰 거 봤는데 뭐 내가. 아이고 어디 저 집 근처 나와서 참 멀리 갔다 저 살려줘. 이거요? 어 살려줘야지. 네 살려줘. 다 멀리. 가만있어 봐 내가. 그러면 할아버지 위험하지 않게 저 멀리 갔다가. 아 멀리 갔다가 안돼. 아 근데 독사라고 꼬리 치는 거예요. 아 그 요 밑에서 올라왔어 여기서. 여기서 올라왔어. 여기서 이제 닭장으로 가는 거예요. 닭 냄새가 나니까. 급조 매나기 닭을 먹을 수 있나 뭐 이게. 아니 그것도 또 똥내 닭똥. 아 닭똥내가 올라오니까. 아 좀만 해도 무섭게 생겼네. 이 뱀이라도 쥐를 통장 먹는다니까네. 아 쥐를 통째로. 야 통째는 거 이거 배트 대단해집니다. 아 작년에 그 시골 플랫폼님이 여기로 오다가 그거 뱀 잡아먹는 뱀이 나왔었어요 그때. 뱀이 먹자고 하면 통째는 거 뛰는 거 쪼들 먹는 거 아닌데. 사람이면 그 아닌 거. 참. 야 작년에도 이때쯤 와가지고 뗄감 해드리러 왔다가 한 마리 보고 내가 그때 했는데. 아 나무 하다가 또 이렇게 또 사람이 있는데 이게 기어 나오네. 아유 그니까 아 저 닭 잠깐 닭장을 여다 갖다 놨잖아요. 예. 네. 그 냄새가 나잖아. 아 그 먹을 게 있나 싶어서 오는 거예요. 그럼 저기 아주 병아리 잡으러. 어. 아. 닭이 그 저 뱀이 저 계란 통째로 먹어 통째로. 그리고 이 뱀이랑 뭐 통째로 한번 먹죠. 먼저 깨먹긴 하네. 아 깨먹죠 통째로. 깨우는 뭐 통째로 먹는 거야. 작년에 시골 플랫폼님이 그 뱀 잡아먹는 영상 그때 올라왔는데 아유 그거 뭐 야 그 물라고 생 난리네 조용한 게 그 영화관다니까 건드리면 저 떼던데 대들어 어유 벌떡 뛴데 야 물어 저쪽에 사람 물어 옳지 물어 김사가다 아저씨 물어 옳지 간다 물러 간다 물어 물어 옳지 사과님 물어 옳지 옳지 쫓아가 옳지 물어라 꽉 물어 겁도 안 내는 아이고 어르신은 이런 거는 뱀을 작년에도 뱀을요
바늘통도 차시더라니까. 그러니까. 차도 많이 보니까. 뱀이 발 앞에 와 있는데도 그냥, 응, 뭐 뱀이 있네, 이래. 야, 근데 참 골피집도 이게 뱀이 많네. 많네. 올라오다 우리 세 마리 본 거 아니야, 이게 그러면. 아유, 여, 니 가면 안 돼. 아이, 이게, 저 어차피 놔줄 건데, 뭐 내가. 아, 그니까 여다 놔주면 안 된다고, 멀리 갔다. 여보, 물라고 막, 와. 물어봐. 저 봐. 어이, 어이, 어이. 와. 독립발 봐. 아이고. 어. 선생. 야. 저 배명이 무량가요. 무량가요? 여기 있는 것들은 내려보면 또 거와 있어. 아, 또 가 있어. 멀리 안 가고. 안 가고. 야, 끝까지 입질하네요. 어떻게 따면 작전 갔다고 확실히 맞지. 물이 되지. 한 발 두 발 가 떨어져도 곧 온다. 끝까지 입질을 입질을 해. 전자로 또 온다니까네. 아니, 성보가 그 나무 꼬재를 갖다 대봐. 그거를. 항문암. 꼬물게 해주기네. 아유. 아유, 무서워라. 이거 무서워라. 아씨, 요새 뱀 많이 보네. 어제도 무슨 영월 가가지고 또 뭐 한 마리 또 보고 말이지. 오늘 저 밑에 올라오다가 또 어디라고 하니 그렇지만 또 거기서 또 보고. 요새 좀 장마하니까 경문 더하지. 아, 아니, 가게 한번 놔둬봐요. 뻘뻘 기어가게. 응? 뻘뻘 기어가는 장면 좀 찍게. 아, 그 멋있다. 또 이렇게 보니까. 아, 작년에도 굴피집 와가지고 뱀 보고 말이지. 내가. 그, 큰 뱀이 요 뒤에 있더라고, 요 돌바구 틈에. 그때 물에 또 들어가가지고, 그때 뒤 안에서 또 한 마리 봤거든. 저 고구멍 저 작대기 같은 거 해. 작대기요? 이거? 아이고, 살모사? 살모사, 이런 잡새도 그렇고, 저만 큰 게 있어. 아, 이걸 잡새라 그래요, 이걸? 잡사? 잡사라고 그래야지. 한두새는 그랬고, 사지 잡새는 그. 아니, 이게, 한두새 이게 독사잖아요. 불독사, 여기 불독사. 독새, 부독사라고. 이 다 불독사하고 다른 말은 새 살모사. 한무새는 그 호가 한무새는 그 돌 맞잖아. 이게 한 마리 10마리 있는데. 나봐요, 나봐. 그래 작아도 독은 다 있어. 독은 다 있지. 똑같지. 그리고 늘어진 거 봐봐. 안 들어와, 자 봐봐. 내 보여줄게. 들어와. 안 들어온다니까요. 안 들어와, 자 물어봐. 물어. 안 물어, 안 들어와. 이건 내가 여봐 물라고 막 지랄하잖아, 여봐. 어디 저쪽으로 가 빨리. 저 할아버지 안 물게 저쪽에 갔다가. 내 밭에 던져놓은 거. 어이. 야, 세상에. 멀리 버려야 돼, 멀리. 할아버지한테 또 온다니까, 이게. 아, 그러니까. 막 몰라고 막 난리네. 난 그 장비를 이렇게 갖고 댕기니까. 야는 톡톡. 근데 여 놔두면 안 돼. 할아버지 안 밭에. 안 돼. 저 대밭에 던져래. 대밭에. 이봐요, 막 악을 보고 이빨 봐봐. 우이, 물어. 야, 대밭에 던져래. 대밭. 동 이빨 봐, 이빨. 대밭에. 우리 신이 대밭에 던져. 대밭에. 좀 멀리 던져야 돼, 그래도. 그렇지. 아, 참 뱀. 또 온대, 이게. 온대요? 아, 멀리 던져도 온다. 이 안에 던지면 지까지 게. 자, 여러분 여기다가 하나 둘 서이. 독이 막 떨어지네. 봤어요? 어이구. 어떻게 할 거예요? 아니, 다 잘라야 돼, 형님. 이왕 온 거, 한 서너 집 해드려야지.
잘 늘어서 이게 조절을 해야 돼요. 아, 이거 풀려가지고. 아, 그거 좀 풀려. 요 풀고 요 풀고 해가지고. 그게 또 유격이 좀 있어야 돼 이게. 아, 그렇지. 빡빡하면 못 써요 이거. 길게 찍을 필요가 없는데 뭐 십 몇 번 찍은 것 같은데. 아, 13번 찍었네. 자, 우리 매월당님 또 본 실력 나올라나 보다. 참 도끼질도 잘해. 뭐? 아이고야, 빡 한 소리 난다 벌써. 빡 소리 났다. 어. 아이고, 야, 아, 형님 계속 같이 오시다 혼자 오면 안 돼 이제.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. 올라가서 아, 빠뜨기 다 됐다. 응? 뭐 그렇게 하면 다 돼? 아니 뭐 형님 얼마나 맛있었는데요? 겨울이 가서 빨래만 하느라고 맛있었어. 아, 일꾼이야, 일꾼. 멋져. 나무가 몇 집이야 이거. 아유. 어, 보인다. 어, 벌써 보이죠. 안 돼, 안 돼. 조금 안 돼요. 이거 때려야 돼. 이거 때려야 돼. 딱 때리면 딱 보인다, 이거. 겨울에 어렸을 때 잘 나가는데. 어. 부서지면서도 안 나가. 아, 이게 열 받으면 안 되는구나. 과열되면 좀 이따 돼야 돼. 이게 차단 기능 같은 게 있는 것 같더라고. 그건 안 되면 형님 제게 넣으세요 이쪽으로. 한 번 더 잘라야지. 한번. 어? 망치질 하지. 아니면 도끼를 대고 오늘 저 때려버려야 돼. 오, 예. 나무가 모진 나무야 이게. 오, 예. 자, 오늘 우리 매월당님이 오셔가지고 열심히 예, 굴핏집 어르신을 위해서 이렇게 뗄감을 지금 장만을 하고 계십니다. 자, 매월당 화이팅!